피날개 쪽 부분 물이 갔으니까 이렇게. 오우, 야. 정도가 세네. 와, 의외로 세네요. 그러네. 의외로 세다. 와. 오, 이리 되면 내가 또, 좀 생각이 달라지는데? 잠깐만. 오, 의외로 세네요. 와, 의외로 세다. 걔는 오히려 노란물이 약간 들어가니까 오늘 자연스럽게 전체가 그냥 옐로우로 옐로우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상당히 또 좋아 보여요. 29니까 한 15나 한 20? 그 정도 나온다고. 글쎄요, 거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 정도.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어하네. 얘도 경도가 높네, 그죠? 아까 그 흰색이랑 아까 그 뭐고 그 뭔가 보랏빛, 그레이, 퍼플 그거랑 그레이랑 그 세 개 중에 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얘도 좀 강한, 되게 강한데? 얘도 강하죠. 예, 제가 봐도 딱 갈리는 속도가 강한 것 같아요. 예. 무이사보단 당연히 좀 센 것 같죠. 그 정도? 무이사? 오케이. 뭐, 무이사 정도면 뭐 다양하니까 좀 충분히 있어요. 갈갈하는 게 그냥 높여진대. 경도가 높은 게 보시는 것처럼 가는 이 속도하고 이 갈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경도가 높은지 알 수가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얘도 닮으면서 이제 강을 내고 있습니다. 방금 저거는 뭐 물인가요? 퍼주 퍼주. 석유. 열받지 말라고. 아, 열받지 말라고. 아. 다이아기 때문에 또 열이 많이 나니까 열받지 말라고. 다이아하고 또 석유하고 서로 뗄려 뗄 수 없거든요. 딱 거기다 이거 다 오고 그래? 아까 그보다 더 강해 이게. 이게 더 강하죠. 네. 네, 맞아요. 이게 더 강해. 얘는 투명도가 더 높거든요. 옐로 다이아몬드 이게 더 강합니다. 맞아요. 열 받아서 눈이 나는 거 같아요.
얘가 씨가 더 많아요. 아까 그건 이제 불투명하고 약간 좀 투명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죠. 얘는 투명도가 있거든요. 여름에 와서 지금 계속 밀리에서 조절을 해가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나의 특징은 열이 나니까 초기도 발라가니까 옐론 타임인도 같은 생각은 직전이죠. 야, 원더풀. 이것도 색감이 너무 이뻐가지고요. 굉장히. 네, 옐로우 다이아몬드가 이제, 국내산 옐로우 다이아몬드가 탄생하는. 이렇게 정성들이가 나오는 게 옐로우 다이아몬드 탄생 직전입니다. 포항산. 드디어 완성됐고 이제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와, 너무 투명도가 좋고 핑크가 좋습니다. 커팅하는 장면을 좀 못 찍어서 좀 아쉽네요. 요거는 해놓고 난 게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이제 마무리. 이것도 지금 한 개. 야, 저것도 진짜 질이 좋은 장면을 하고 있습니다. Very cool. 투명도 엄청 좋네요, 진짜. 네, 와. 드디어 옐로우 다이아몬드도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완성이 됐네요. 아주 이쁜 옐로우 다이아몬드가 탄생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보석 감별을 하면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